좋아요. 안녕. 굿모닝. 저거 빨리 와, 아침부터 잠 확 깨게 시작하네. 시작하나요? 네, 시작합니다. 바지락 칼국수 먹고 싶다. 람. 장섭이 형 때문에. 면회도 안 오고. 근데 안 갔어. 면회 가면은 나한테 별로 이득될 게 없으니까. 사실 단체가 힘들지. 솔로 촬영은 계속 이제 단체를 하면서 뭔가 이 노련함이 생기니까 솔로 촬영은 이제 별로 거뜬합니다. 졸린 것 빼고. 얼른 저는 단체가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. 얼른 BTOB 단체로 찍고 싶어요. 한다 하면 다들 세월을 낚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, 세월을 낚는다기보다는 그 고요함과 그 심심함을 즐긴다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그 시간이 더 소중하고 즐겁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각박한 세상이잖아요, 요즘. 각박하고 급급하고 이런 일상 속에 그런 여유를 즐길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해야죠.
야 이거 근데 진짜 오랜만이다. 이거 옛날에 이렇게 하면 화면 막 잘 나오고 그랬는데. 오 된다. 아. 아, 살 조금만 더 뺐어야 되는데. 2kg만 더 뺐어도 괜찮았을 텐데. 이거 눈 엄청 커. 오늘 찍는 자켓의 주제. 주제 넘는 행동을 하지 말라. 아까도 얘기했는데 저는 그래도 빨리 단체로 찍고 싶어. 심심해. 이게 중간중간에 놀려먹을 형들 없으면 심심해. 민강이 형은 진짜로 우리가 막 놀리고 싶어서 놀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심심해서 와가지고 야 욕해줘 이런다니까? 아니 솔직히 진짜 가족들끼리도 형제끼리도 원래는 그렇게 막 말도 많이 안 하고 편하면 편할수록 그냥 편하게 있어야 되는데 자꾸 와가지고 욕해달라고 그러는데. 다른 데서 보면은 내가 진짜로 내가 자진해서 욕을 하는 줄 아는데 은강이 와가지고 귀에다가 대고 진짜로 욕해줘 이런다니까? 어 섹시한데? 아, 살 딱 2kg만 더 뺐어야 돼. 아까 보니까 여기 턱선이 별로 없어. 근데 원래 69 유지했는데, 아. 제일 많이 뺐을 때는 데뷔 이후로 없어. 데뷔 초 때만. 데뷔 초 때 65kg였으니까. 그냥 배고파서 먹었던 아무 생각 없이 시켰던 치킨에서 문득 Yeah, I want to be a chicken. 예. 육성재 첫 솔로 앨범 6 오클락의 앨범 자켓이 마무리되었습니다. 아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굉장히 힘든 촬영이고 굉장히 힘든 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무색할 정도로 굉장히 즐거웠고 또 단체로 찍는 사진도 즐겁지만 혼자 찍는 것도 또 다른 느낌으로 즐겁네요. 네, 뭔가 혼자서 7명의 색깔을 다 보여주는 그런 느낌? 그렇기 때문에 더 부담감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촬영에 임했습니다. 그래서 작가님들이랑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이 많이 힘써주시고 이쁘게 찍어주셔서 정말 좋은 그 앨범 자켓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.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육성재 6억 클럽 많이 사랑해 주세요. 안녕.제가 그날의 바람을 몸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. 그날의 바람 따라 너를 만나 추억 넘어 그때 그 길을 뭐야 이게